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4월 달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CPI 발표와 FOMC도 다시 한번 매크로 변수에 대한 관심이, 실적과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한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그 6월달, 3월달 코스피 지수를 겨냥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변할 수 있을지가 유의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요인이 꾸준하게 이어질지 여부도 증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선별적인 과정 그리고 조정에 앞서 조정을 조금씩 거치고 있는 모습이 전일 시장을 통해서도 나타났는데요. 약간은 과열 부분의 시장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시면서 시장의 어떤 매크로 변수를 확인하시고 모멘텀으로 성장하는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받침이 된 실적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미국 CPI 발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IT 대형주 중에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된 업체인데요.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실적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본업단인 카메라 모듈 시장 그리고 MLCC 쪽이 AI 그 온디바이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본업단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실적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본업단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반기 같은 경우 AI 반도체용 기판, 고사양 기판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격적인 AI 부품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도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